91통 큰 통도 77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으라고 당부하심을 보아 이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음을 구약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신자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화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은 진공상태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실천이라는 연료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무조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신앙은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설교였지만 그는 이 설교로 인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순교 후 교회의 핍박이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며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로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때가 이르러 그를 바울로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의 회심 사건도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헤롯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베드로는 구출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통 큰 통독으로 성경 읽기가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성경 읽기 하시고 무엇을 준비케 하시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독 77일차 내용이었습니다.